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각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체험하실 분을 모집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 동안 6번에 걸쳐서 한 달씩 살아보는 기수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에게는 거주 공간과 월 30만원의 연수비,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검색창에 영월 농업기술센터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다들 클릭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금 아래를 내려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2023년 핫한 영월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1기를 모집한다고 공고문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주시고요. 2023년 핫한 영월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1기를 모집하는 공고고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주거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 투어 기회를 제공하는 핫한 영월 먼저 살아보기에 참여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렇게 모집 공고가 떠 있고요. 여기 첨부 파일에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공고문이 있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서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핫한 영월 먼저 살아보기는 영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관광자원 투어를 통해 도시민 유치 및 재방문 유도를 통해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개월간 미리 거주하면서 농촌 이해와 영농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 및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을 합니다. 총 10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팀별 한 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친구나 부부나 지인이 두 명이서 한 팀을 이룬 팀은 최대 3팀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공간 제공 및 활동비를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주거공간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숙소로 자율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현재 영월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영월 살아보기 희망자를 모집을 하는데 만 18세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체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MZ세대,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45세 이하를 주 타겟층으로 우대 선정하여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10일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방문 제출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실게요. 참가 신청서는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여행 계획을 세워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행 계획서는 이렇게 여행 계획이랑 홍보 계획을 나누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심사는 접수를 받아서 자체 평가를 해서 개별 통보도 해준다고 하고요. 심사 기준은 지원 동기와 여행 계획, 홍보 계획 등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작성을 해주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이거를 신청을 하기를 원하는지 진실성 있게 성의 있게 적는 게 뽑히는 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결과 발표는 2월 24일날 개별 통보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주 2회 이상 개인 SNS에 체험 후기를 올려야 되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경우에는 주 1회만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에 농촌 일손돕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평소에 강원도 쪽으로 귀농귀촌을 생각 중인 분들이 계셨으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숙박을 하시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공고가 뜨면 제가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그닥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평소에 관심 있던 지역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